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는 당신. 그런 당신을 향해 갑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비서가 되드리겠습니다. 다드림.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든든한 비서, 다드림 뉴스의 아나운서 박서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선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박들이 안전하게 항구에 드나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도선사가 아닌 도화사로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도화사, 바로 와인의 세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30년이 넘는 세월을 금융계에 종사하면서 우연히 와인에 대해 알게 된 이후 지금은 와인 예찬론자로 많은 이들을 와인의 깊은 매력 속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인을 따르고 받는 기본 예의부터 와인이 주는 풍요로움까지 저희 다드림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달콤 쌉싸름한 와인의 세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보나바이티 공동역점 신규영 대표입니다. 소믈리에 나이프라는데요. 칼날 같은 거를 펼친 상태에서 여기 흠집을 냅니다. 흠집을 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회를 벗깁니다. 툭툭툭 해서 날카로운 부분을 크로크에다가 쿵 누릅니다. 그리고 이걸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걸친 상태에서 잡아주고 위로 올리게 됩니다. 2단이니까 또 여기에 걸어주고 잡고 위로 올리는데 맥주 따듯이 뻥뻥 따는 거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살짝 부드럽게 올려주세요. 네. 그러고 나서 이 코르크 마개를 뺄 때는 나중에 향을 맡아야 되니까 이 와인 따개를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네. 참 쉽죠? 네. 네. 그 와인 따를 때는요. 상대방한테 라벨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대지 말고 위에 살짝 뜬 상태에서 쭉 따르다가 끝에 돌립니다. 이 돌리는 이유는 방울이 튀지 않게 해서 돌립니다. 그 와인 그이 받을 때는 이렇게 잔을 들지 마시고요. 바닥에 놓고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와인은 배려이기 때문에 들어버리게 되면 상대방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분이 따라줄 때 가만히 있으면 좀 건방져 보이기 때문에 손바닥을 살짝 핀 상태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탁 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스토랑이나 호텔 가서 젊은 분들이 서빙할 때도 여기다 한번 살짝 대주시면 그분들이 이분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하고 서비스가 200%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 마술 램프를 문지르면 누가 나오죠? 지니가 나오잖아요. 지니가 나올 때 상체는 건강한데 하체가 꼬여있어요. 그래서 와인을 지금 땄기 때문에 공기랑 접촉을 안 시켜서 하체가 꼬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꼬인 하체를 풀어주는 게 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돌리면 돌릴수록 맛이 좋아지고 향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방향을 왜 왼쪽으로 돌릴까요? 이거를 만약에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튀면은 상대방이 튑니다. 그래서 튀더라도 나한테 튀라는 의미에서 배려이기 때문에 이거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인은 자기 양껏 마시는 건데요. 이 바닥을 비는 게 아닙니다. 완창하거나 바닥 비지 마십시오. 좀 냉겨놓으시면 계속 첨단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내가 그만 마시고 싶을 때 의사표시는 이겁니다. 이 잔에다가 이 손을 살짝 대주십니다. 요것이 그만 따르는 신호입니다. 어디 가니까 또 이런 분 봤어요. 이러는 분 봤어요. 이거 아니고요. 내가 그만 마시고 싶을 때는 이 우회를 이렇게 살짝 잡아주면 그만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따라줄 때 우회되면 그만 따르셔야 되고요. 중간에 쭉 따르다가 되면 그때 그만 따라야 됩니다. 와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뽀글뽀글 기포가 있어 없어? 있으면 스파클링 와인, 없으면 스틸 와인. 그런데요,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 이 샴페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샴페인은 말이죠, 프랑스 가면 지역 이름이 영어로 샴페인, 불어로 샹파니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뭐 복숭아 샴페인, 샴페인 아닙니다. 아니고 다 스파클링 와인인데 프랑스 상판의 지역에서 만든 것만 샴페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색깔에 따라서는 화이트, 로제, 레드 와인이 있고요. 세 번째는 달아 안 달아, 스위트, 드라이. 마지막 뻑뻑해? 안 뻑뻑해? 풀 바디, 미디엄 바디, 라이트 바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리하게 되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왜 와인이 어렵다 그러냐면 또 이 포도 품종을 다 외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이 전 세계 수백 가지 이상 있는데 그 수백 가지 되는 포도 품종을 다 외우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막 돌아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레드 와인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포도 품종이 까베르네 쇼비뇽 포도 품종입니다. 그다음에 멜로, 뭐 시라. 두세 가지만 알고 마트나 와인샵에 가서 그 포도 품종별로 뭐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사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화이트 와인도 전 세계의 포도 품종이 수백 가지 있는데 다 외우지 마시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딱 아시면 됩니다. 샤르도네 포도 품종, 쇼비뇽 블랑 포도 품종. 그래서 그 한 두세 가지만 알고 있다가 사서 드신 다음에 맛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있는 와인이 쉬고 있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안 떴는 와인을 집에 뒀는데 쉬었다고? 또는 오래 두면 좋은 줄 알고 무조건 집에 두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 쉬었다고 보면 됩니다. 맥주를 증류한 양주는 통 속에 숙성이 됩니다. 근데 병에 담으면 양주는 숙성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양주는 먹다 남아도 대충 마도 키핑이 되는 거고 상하지가 않습니다. 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 속에 숙성이 되면서 이 병에 담아도 숙성이 됩니다. 즉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눕혀서 보관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와인이 코르크마개를 적신 상태에서 팽창을 해서 공기가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눕혀서 보관하는 건 기본이고요. 와인 셀러에 보관해야 됩니다. 네 가지 기능이 있는. 첫째, 온도가 14도, 16도에서 일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습도가 70% 이상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햇빛이 안 들어와야 되고, 네 번째는 진동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와인은 진동을 제일 싫어합니다. 와인 셀러에 두지 않은 거는 1년 지나면 쉬었다고 보고 그거는 미련 버리시고요. 세 가지 쓰시면 됩니다. 하나는 고기나 생선 절 때 쓰시고, 두 번째는 이 각질 제거할 때 꺼지에 묻혀가지고 한 5분간 적신 상태에 딱 꺼내면 되고요. 세 번째는 반신욕 할 때 와인탕으로 한 서너 잔 떨어뜨려서 그렇게 해서 이 반신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와인을 잘못 접해가지고 포기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배 보면 그 도선사의 안내를 받아야 배가 정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의 손자를 빼고 와인에 와자를 넣어서 아는 거는 측거래만큼밖에 안 됩니다만 쉽게 해서 와인의 세계로 정박해지는 역할, 그 안내해주는 역할을 제가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많이 모릅니다. 그리고 와인의 세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재미있게 알려드려서 쉽게 그래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도화사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좋은 분들과 오랫동안 드시면서 저 풍요로운 삶을 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보다 새벽을 먼저 여는 열정이 있는 사람, 꿈이 현실이 되는 가능성, 그리고 내일의 주인공, 바로 대한민국 중소기업입니다. 저희 다드림은 이런 사람, 가능성, 내일을 항상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99%를 위한 희망 메시지 전해드리면서 이번 방송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다드림 페이스북에 오셔서 희망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큰 일교차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제니게 대표사 맡고 있는 유현호입니다. 보통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떤 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신기술을 가지고 창업한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있는 제품 가지고 그걸 역발상을 하면 됩니다. 역발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제품을 알고 있었는데 이 제품이 이쪽 제품에 적용하면 되는구나. 그 순간의 차이를 개체하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상처 치료용으로 제품을 개발했고 예전 배낭여행 경험으로 그 상처 치료제가 마스크팩이 되겠다. 하나의 역발상이었어요. 그 역발상으로 전환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던 거고 또 그 제품이 소비자분들한테 이런 제품도 입행이 되는구나 라고 새로운 소재를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창업 성공한 거고요. 성공은 아니고 창업 성공해서 회사가 이제 10년, 20년 되는 회사로 이제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그 계기는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저희가 창업 성공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성공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기업, 좋은 기업으로 저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험을 즐기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국가는 항상 쇠퇴하는 걸 제가 역사상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창업하시면 그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가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큰 하나 일종의 좋은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성공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해보시는 거가 저는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창업에 한번 도전하십시오 라고 권하고 싶습니다.